네, 괜찮은데. 아, 일단 오시죠. 손님 한번 금연성 우리 안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예. 금연성으로 앉아주시고요. 아, 이게 금연석이에요? 예, 일단 예. 주는 메뉴판 확인해 주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요. 예. 이 레크레이션. 가을 네. 소풍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풍에서 즐길 수 있는 놀이로서 유치풍의 극지를 달릴 수 있는 장기자랑 세트 메뉴가 있고요. 아. 학생들의 한탕주의를 조장할 수 있는 보물찾기 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손님? 장기자랑 세트? 아, 장기자랑 세트를 선택하셨으면 네. 사이드 메뉴로 엉덩이 이름쓰기와 코끼리 코 다섯 바퀴가 있습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엉덩이로 이름쓰기. 알겠습니다. 주문 확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풍의 극치를 다룰 수 있는 장기자랑 세트하고 엉덩이를 이름 쓰기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 주문 확인해드렸고요. 주차권 있으십니까? 아니, 없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생. 아유,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땡큐. 아유, 그래요. 근데 축제 페스티벌을 해야 되는데 아니,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까? 아,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 먼저 자리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딸랑 네. 손님 하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딸랑 한번 앉으시지요. 아유, 그래요. 아유, 앉으면 돼요? 예, 아유. 자, 학교 예. 축제 메뉴 학교 보시고요. 축제 때 이벤트를 예.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요. 자,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학교 축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로서 예. 지들이 만들고 지들이 다 처먹는 주점이 있고요. 평범한 물풍선 대신 화끈한 돌풍선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돌풍선 세트요. 알겠습니다. 그런 돌풍선 세트를 주문하셨으면요. 예. 1,000원을 더 추가하시면 짱돌 세트로 바꿔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짱돌 세트요. 알겠습니다. 주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 댕이가 밤 댕이가 된다는 짱돌 세트 하나 감사합니다. 땡큐.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근데 우리 봉숭아학당도 다 함께 영화 관람을 해야 될 텐데 어떤 영화를 보면 좋을까? 아,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 선생님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 예, 선생님 어이, 먼저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연석과 흡연석이 있는데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흡연석. 알겠습니다. 조기 사망의 지름길로 간다는 흡연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흡연석입니다. 예, 조기 사망 지름길이고요. 예,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어떤 일을 도와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땡큐. 저기요, 영화를 어떤 영화를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단체 관람할 수 있는 영화로서는요, 명절 때마다 허구한 날 틀어지키는 다이아드 시리즈, 성룡 시리즈가 있고요. 지금은 얼추 환갑의 나이를 바라본다는 젖소 부인이 있습니다. 젖소 부인 시리즈. 알겠습니다. 살짝 주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3번 테이블 김지혜 씨의 남편이자 강동에서 거주하고 있는 32살의 박진영 씨가 젖소 부인을 주문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1편부터 완결편까지 완벽하게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죄송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잠깐만. 어? 너 다중이 아니니? 다중이 맞지? 다중아! 사람 잘못 봤습니다. 다중아! 다중아! 어. 어. 아, 이건 에드워드! 감사합니다. 땡큐. 아유, 정신없어요. 아, 또 다른 사람과 아. 새로운 만남을 갖고 싶네요. 아,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 알바! 선생님, 이렇게 처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우리 가게 처음 오셨죠? 어, 처음 왔어요. 아, 먼저 자리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리. 처음 오셨으니까 제일 허접한 자리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냄새 오만나는 화장실 옆자리 감사합니다. 땡큐. 또 오시지요.
화장실 옆자리가 냄새가 좋습니다. 새로운 만남을 원하신다고요? 예, 예, 예. 제가 주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로운 만남으로서 마누라 몰래 묻지마 관광 갔다가 결국 땅속에 묻혀버린다는 묻지마 관광 세트 메뉴가 이구요. 특별한 손님에게만 주어진다는 화끈한 만남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끈한 만남. 알겠습니다. 여기 13번 테이블 화끈한 만남의 대명사 염라대왕 지옥불 세트 준비하셨고요. 저승사자 2명 스탠바이 감사합니다. 땡큐. 저승 확실한 저승사자로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순이. 봉선학당이 처음이라 좀 적응이 안 되는데. 아, 처음 오셨습니까? 네. 그러면 저희 레스토랑 적립카드를 만드는 건 어떻습니까? 적립카드 좋다. 알겠습니다.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어떤 혜택이 있어요? 아, 일단 1000포인트 이상을 획득하시게 되면요. 중국 왕족들만 먹을 수 있다는. 일단은. 기생충 김치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요즘 젊은 주부들이 너무 김장김치를 사다 먹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발 젊은 주부 여러분들 겨울철에 김장 좀 하자! 어허, 또 다시 돌아가고 싶나. 그곳으로. 죄송합니다. 땡큐. 잠깐만 저봐. 그리고 대사 얼마 된다고 이걸 여기다 적었어. 여러분들 얘기한 취미 말고 또 다른 취미는 없을까? 아, 그래. 이 친구를 한번 불러보자.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라 그래요. 눈. 스테파니. 선생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만하고.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네. 스테파니, 아우 정말 보고 싶었어요. 아, 선생님 스테파니 노노노. 제 이름은 스테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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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파발에 사는 스테파니입니다. 스테파니. 구파발에 사는 스테파니입니다. 아, 미안해요. 스테파니. 반갑습니다. 네, 네, 예약을 하셨습니까? 아, 예약을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예약 안 하고 지맘대로 쳐들어온 손님 신문지라도 깔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땡큐. 뭐 이게. 농담이었고요. 예, 예, 예. 자리 앉아주시고요. 네. 자,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취미생활을 하나 갖고 싶은데요. 취미생활이요? 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메뉴로서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탕 훔쳐먹이 세트가 있고요. 복잡한 준비 없이 언제 어디서나 즐길 수 있는 취미 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복잡한 준비 필요 없는 걸로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네. 복잡한 준비 없이 밥알이 하나로 여고 앞에서 즐길 수 있는 밥알이면 세트 하나 준비해 주십시오. 그럼 경찰에 신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뭐야, 경찰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아, 예, 됐어요. 저 계산할 테니까. 네. 저기, 아, 맞아. 여기 쿠폰이 있는데 50% 할인 쿠폰. 아, 50% 할인 쿠폰 있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 3번 테이블 50% 할인 쿠폰 있습니다. 나갈 때 문 앞에 소금 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땡큐. 소금 왕창 뿌릴 겁니다. 조심하시고요. 됐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로 일하고 있는 스테파니를 한번 불러볼까? 스테파니! 선생님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한 뭐 좋은 메뉴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건강을 지키기 위한 메뉴로서 지리산 뱀사골에서 직접 공수해온 런치 뱀탕 세트 메뉴가 있고요. 건강을 위한 스포츠 스타와의 1:1 데이트가 있습니다. 오, 예. 스포츠 스타와의 1:1 만남. 이거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네. 3번 테이블 손님 이정격투기 최홍만 선수와 1:1 맞짱 신청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 애프터 서비스로 오동나무관도 준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아니, 안 한다니까. 아, 제가 그럼 잠시 맛배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체결!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지금 선생님한테 지금. 죄송합니다. 땡큐. 정말 죄송하고요. 선생님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진심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스테파니였습니다.
2층을 한번 불러보자. 우리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로 일하고 있는 스테파니 한번 불러볼까? 스테파니! 저는 캘리포니아에 살다가 지금 구파발에 살고 있는 스테파니입니다. 스테파니? 예. 네. 자, 여기 왔는데 네. 전망 좋은 자리 있으면 좀 아, 최고로 전망 좋은 곳 야외 테라스 자리 어떻습니까? 오, 좋죠. 알겠습니다. 추운 겨울날 주둥이가 시퍼레지는 야외 테라스 자리 감사합니다. 땡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좀 추우실 건데 참아주시고요. 네, 앉을게요. 앉을게요. 네. 자리를 앉아주세요. 네. 눈높이로 주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니다. 행복하게 사는 법으로 네. 나 혼자만 잘 살겠다고 친구들 등쳐먹는 다단계 피라미드 세트가 있고요. 네? 의식주 걱정 없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어, 의식주 걱정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산모 테이블 손님 의식주 걱정 없이 평생 먹고 살 수 있도록 교도소 독방 무기징역 세트 감사합니다. 땡큐.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사은품으로 은팔찌도 드리고 있고요. 아, 됐어요. 됐고 저기 남은 음식이나 좀 싸주세요. 우리 집 그 강아지라 좀 갖다 주게. 알겠습니다. 네. 3번 테이블 손님 음식 남은 거 좀 싸주시고요. 개핑계 대고 지가 혼자 다 처먹겠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이 사람이 정말. 지금까지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